드디어 우리 센사미로 첫 숨세차를 합니다. 저번에 세차 영상을 올렸을 때 정말 대충 했었잖아요. 그 막 세차장에 있는 그 거품 솔 쓰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렇게 세차하는 거 아니라고 열심히 검색해보면서 용품들을 샀거든요. 아직 부족한 용품들이 있어요. 그리고 제대로 된 손세차가 처음이다 보니까 분명 틀린 부분이라던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봐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점점 더 보완을 해나가면서 완벽한 세차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죠? 도착은 했는데 먼저 실내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. 왜냐면 밖금에 놓은 상태에서 조금 젖어 있을 텐데 안에 또 막 코일매트 꺼내서 팡팡 두드리고 하면은 다시 먼지가 묻으니까 실내 먼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차 상태를 보여드릴게요. 막 그렇게 더럽지는 않은데 살짝 여기 이렇게 하부 부분이 비가 온 데를 달려서 이렇게 더러워졌고요. 흰색 차라서 더러운 게 좀 티가 나죠? 이렇게 물때 자국도 있고 하고 어우 뒤에가 심하다. 심하네 심하네. 이 정도면 세차해줄 만하네. 좋아. 기다린 보람이 있어. 코일매트를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어. 벌써부터 난관에 봉착. 여러분, 세차를 하는데 세차 용품을 깜빡하고 못 들고 왔어.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제가 동호회 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. 근데 이 밀 때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. 또 이거는 나중에 닦을 때 저는 드라이 저거 타월, 네? 타이어, 휠 솔. 이것도 쓰지 말라고 했어요. 유리 클리너, 휠 클리너 지금 필요하겠죠? 타이어 방핏제는 나중에, 왁스도 나중에, 카샴푸 이거 중요하겠죠? 실내 클리너도 나중에, 이 워시 미트, 필 브러쉬, 세차 타월이래. 이거 워시 패드, 어플리케이션, 이거 왁스 도포용이니까 나중에. 그러면 얘네를 들고 한번 세차를 해봅시다. 흰 세차라서 벌레가 너무 많이 붙어있는데
정도로 내려오면은 쓰러지기 시작하지 못해. 아니 벌레가 너무 많이 죽어. 내려와서 시작해야 되겠지? 완성샷인데 벌레가 너무 많아서. 나와서 보니까 진짜 깨끗한 것 같은데? 너무너무 완벽한 내 여자라 속에 부드럽게 너를 안고 빠져봐 날 덮치기 전에 내가 널 사랑해. 어야 비야 오기 여자 일지월장 인피닛 정상향에 달려가는 추격자 인피닛 빛나는 아름다운 밤이야 이야 참 어이가 없어 샤랄랄라라 샤랄랄라라.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볼 것은 요 마녀 2입니다. 그럼 이제 먹어볼까? 드디어 배고파 죽겠네. 이번에도 맘스터치의 치파오떡 깡정 어니언 치즈 양념 감자. 시작하는데